이상엽 이사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가 제시한 키워드 땡땡 많이 쉬었다 아이가라고 사투리를 섞어서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쉬었던 종목, 소외됐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바이오도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글자니까 이제 바이오는 아니고요. 네, 로봇입니다. 아, 로봇. 네, 그래서 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4% 이상 움직이는 흐름도 보였고 최근에 시가총액은 크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뭔가 좀 기대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흐름이 나와서 저렇게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이렇게 소외된 섹터가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좀 로봇을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로봇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땡땡 글자 수까지 맞춰보신 줄은 제가 몰랐네요. 아무래도 엔젤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올라올 거다, 수급이 이때 같이 돌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들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모멘텀 짚어볼까요, 로봇 섹터? 네, 몇 가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볼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하면은 이제 대기업들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단연 그 삼성에서 이제 로봇 하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보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이제 보핏을 언급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정확히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음 주 22일에 삼성전자 이제 사외 이사로 이제 로봇 전문가가 이제 조혜경 한성대학교 AI 응용학과 교수가 이제 선임이 됩니다. 그 플러스 또 이제 올해 이제 첫 생성형 AI 탑재 로봇 폴리를 또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 그래서 올해 한 해만 놓고 봐도 뭐 2분기서부터 꾸준히 로봇 이슈는 계속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으니까 주요 대기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LG전자가 그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베어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수주 소식과 함께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의 지분 신고 공시도 나왔었던 LIG 넥스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고 조금 더 일찍 또 이제 주요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현대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대차가 지금 실제 그 산업 현장에 로봇을 투입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공중제비 영상으로 유명해진 이제 아틀라스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일부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올해에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현대차의 또 행보, 휴머노이드 로봇의 행보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엔젤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LG전자가 2대 주주기도 하면서 내년에 흑자 전환 목표도 갖고 있는 26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주요 모멘텀들은 많고 또 이제 주요 기업 또 이제 상장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별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 LG, 또 두산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로봇 테마인데 26일에 상장하는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전후로 수급이 돌면서 관련주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 있을까요? 네, 최근에 수급이 좋은 종목을 뽑아봤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단연 1위 점유율 관점에서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 두산의 협동 로봇이 그 담낭 절제 수술에 또 활용이 됐다라는 소식도 이제 있었는데 이름이 이제 이롭틱스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랑 뭐 두산 로보틱스 등과 이제 공동 개발을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한 이제 로봇인데 세네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이제 두 명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특수한 과들 있잖아요. 뭐 외과나 흉부외과 등 좀 의사가 좀 다소 부족한 그런 과들이 있는데 이제는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의사가 좀 없어도 협동 로봇을 이용하면 이제 그 부분을 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술을 집도한 그 병원장의 얘기는 정말 고난이도의 수술에도
좀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이제 판매 채널을 한 100개 넘어갑니다. 올해가. 그래서 의미 있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넘어가는 해가 올해인데 2026년, 2년 후에는 그 판매 채널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에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라인업도 확대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한 13개에서 올해 한 17개, 4개를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경쟁 업체들이 이렇게 라인업들이 한 7개 넘지 않거든요. 한 4개, 5개, 6개 정도. 그러면은 라인업이 많다는 거는 좀 여러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짜리에서 매물대 돌파,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권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어제까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바닥에서 올라올 때 외국인 수급도 좋아서 메이저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여기 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매물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 이어서 한 종목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유진 로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원인데 가격 조정, 기관 조정에 나온 상황인 거죠. 로봇주가 최근에 주도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중소형 로봇주들은 좀 많이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유진 로봇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였고 중요한 한 해를 저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작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LG U+와의 협업 기대감 그 소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통신사가 실생활에서 정말 여러 부분에서 로봇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협업 기대감이 컸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 해였는데 국내 그 청소기 로봇 사업을 이제 접었죠. 근데 접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쪽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수주가 2022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수주가 이제 증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 그 규모도 이제 한 5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또 올해라는 거죠. 올해는 작년도 중요했지만 올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매출이 300억 조금 넘었는데 그 박성주 대표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은 매출 올해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겠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발언을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작년에 출시해서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로봇이 이제 밀레의 그 독일 밀레의 그 차기 로봇 청소기였는데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협동 로봇 1위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중소형으로 유진 로봇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표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를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윤혜림 대표님께서도 로봇 테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이제 로봇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임보 로보틱스를 오랜만에 보려고 합니다. 삼성의 선택. 네, 삼성 로봇을 빼놓지 않고 로봇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의 개발 선두주자 업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 인간형 로봇을 국내 최초 제작한 업적이 있어서 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향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협동 로봇의 메가 트렌드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로봇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34% 정도 쓰이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16%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한 6.3% 정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의 장점이 이 전통 산업용 로봇 대비 더 안전하고 또 낮은 대당 단가로 이 투자 회수 기간이 짧고 또 적용처도 서비스업으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당연히 로봇 대체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회사가 인수를 앞당길 것이라는 소식에 이제 삼성 관련 로봇주들이 조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사명도 뭐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도 검토 중이니 이제 로봇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들어온다면 지금 이제 주가에서는 최고가가 24만 원이었어 작년 9월에. 그래서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를 보면서 로봇주 같이 보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또 오늘까지가 공모 청약 마감입니다. 16시죠. 4시까지인데 잘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